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2월 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끝났고 토요 경마 끝났습니다. 자, 이제 12월 첫째 주 일요일 경마인데요. 아, 오늘 토요일 경마는 초반전 중반전에 잘 나갔는데 아, 중후반전에서 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초중반전에 좀 잘 맞춰놨던 게 다 색이 바래버렸습니다. 초반, 중반 10개 경주 중에 5개 경주를 잡아냈는데, 이 후반부에서 5개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 특히나 승부 경주가 후반부에 다 몰려있는데, 아, 승부처에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때려드리질 못했습니다. 아따, 오늘, 아,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웠을 텐데요. 오늘 뭐, 과천 2경주, 4경주, 5경주, 제주 2경주, 4경주. 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아무튼, 뭐 맞췄다고 자랑할 건덕지가 못 됩니다. 지금 뒷경주에 다 미끄러져가지고. 아,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웠는지 저한테 문자를 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쉬워가지고 좀 잔소리 좀 회초리 좀 들고 써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힘내라고 응원의 글을 써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응원의 글 써주신 분들이야 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오늘 좀 못마땅하게 생각이 돼서 써주신 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일요 경마 좀 더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아쉬운 거 빨리 잊어버리시고, 자, 내일 조철과 함께 시원시원하게 한방 좀 때려 먹겠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는 좀 칼 갈고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승부처가 하나가 좀 더 늘었는데요. 오늘 좀 특이한 게, 과천 경마는 4경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부산 경마에 좀 쇼당을 봐야 되겠습니다.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7경주를 포함해서 초반 1, 2, 5경주, 초반 1, 2, 5경주. 자, 요 승부처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부산 승부를. 자, 오늘 승부처 과천 4, 5, 7, 8, 10, 부산 1, 2, 5, 7. 자, 그 중에 과천 경마는 5경주, 8경주, 10경주가 메인이고요. 자, 부산은 2경주, 5경주, 중간에 두 개가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2월 5일 일요 경마. 자, 오늘 첫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승부처 들어갑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자, 국산 6군 1000m 2세 마필들, 신예 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요 위에 달러박스 경주 적어놨습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릴 놈이 능검 잘 받고 나오는 외곽의 11번 마 그린 치타라는 마필이, 자, 2조 강영권 마방에 다실바 기술을 태우면서 능검을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고 선행도 편하게 못 가고, 자, 이번 경주 간당간당한 불안한 인기 1위이기 때문에 첫 경주부터 한번 달러박스 승부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11번 마 그린치타를 받치기 정도나 돌려놓고, 주력도 아니겠습니다. 받치기 정도만 돌려놓고,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에 붙여가지고 하나짜리 중배당으로 포문을 한번 열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멋지게 중배당으로 한번 출발할 테니까,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부산 2경주 연타로 갑니다. 부산 1경주, 2경주 연타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일요 경마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으로 열리는
부산 이경주.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는 달라박 승부인데,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2경주 승부는 찍어먹기. 자,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려 먹겠습니다. 8번 마 BK 하나. 자, 1경주에서는 2조 강영곤 마방의 11번 마 그린치타를 불안한 인기 1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요번 2경주에는 똑같은 2조 강영곤 마방의 8번 마 BK 하나. 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마필은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셌죠. 벌마에스타라는 마필에 이어서 2착인데, 자, 오늘 금요일 경마에서, 어제 금요일 경마에서 벌마에스타가 널널하게 대가리 들어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늘어난 경주 거리가 조금 찜찜해 보이지만, 뭐, 페로비치 기수 안장에, 뭐, 외곽에서 선행 선입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8번 마 BK 하나.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중요한 거는 부산 이경주의 최저배당 대끼리 준대끼리가 안쪽에 10마 1번 마 해가 뜨고, 자네 6번 마 뉴크라운 다실바 기수. 자, 이 1번 마 해가 뜨고는 능검을 잘 받긴 받았는데요. 능검 받을 때 흙을 안 마저 받고 뛰었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들어왔고, 자, 인기 1, 2 대끼리에 김어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아싸라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서 신마가 흙 맞고 버벅대면 머리가 아프죠. 거기 6번 마 뉴크라운이라는 마필이 또 최저배당 갈 수도 있겠는데, 자, 이 마필은 초반이 워낙 둔탁해 가지고 기복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훈련은 잘 시켜 놓은 것 같은데, 자, 다실바 기수의 6번 마 뉴크라운이 아마 대길이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6번, 8번 BK 하나를 놓고 1번, 6번 두 마리 대길이, 준대길이는 둘 중에 한 놈만 딱 갖다 받쳐놓고, 자, 안압자리, 안압자리. 자, 외곽 게이트에 좀 좋은 놈들이 좀 몰려 있는데요.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안압자리 두 놈이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자, 고놈에다가 집중타로 갖다 때리면서, 자, 예측권 20장, 8번 마 BK 하나를 놓고, 시원하게 첫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로 들어가갖고, 상한가 한방 멋지게 때려낼 테니까요. 부산 1경주 먹은 거 2경주에 엎어가지고, 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치지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부산 5경주. 오늘 두 번째 부산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혼합 4군의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번 경주는 대상 경주 때문에 내려간 문세영 기수의 1번 마킹 골리앗. 자, 다음에 다실바 기수의 5번 마 역전 명수. 야, 여기 킹 골리앗의 역전 명수.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 두놈 땡땡 맞냐? 이두 마리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땡땡 굳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킹골리앗은 2연속 입상, 3연속 입상 잘 나가다가 직전 경주 코리안 더비에 나가가지고 센 놈들 만나서 가랭이가 찢어졌는데, 자, 요번에 약한 편성 일반 경주로 들어와서 문세윤 기수까지 태워놓고 3km 감량. 거기에 5번 마 역전 명수는 차곡차곡 3착, 2착, 1착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역전 명수. 자, 요거 1번, 5번, 1번, 5번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진다.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진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 가능성 있는 놈, 자, 4번 마 스나이더. 최시대 기수가 선행 출라이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 마 자이언트, 닥터 자이언트도 마찬가지죠. 4번, 6번 중에 선행을 갖다 한방 뒤집어 나갈 수 있는 마필. 거기 지금 8번 마 스타이더 원래 되는 마필인데, 요거는 취소가 됐습니다. 산통으로 취소가 됐고, 9번 마 트라이엄프 킹도 직전 경주에 흙을 맞고 버벅댔는데,
자, 요번에 외곽 게이트의 위협령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놈이 갖다 낑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자, 과연 어떤 놈이 불안한 댓글인지. 자, 1번 킹 골리앗이냐, 5번 역전명수냐,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졌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중배당으로 한 방이 들어가겠죠. 1번 킹 골리앗, 5번 역전명수.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지는 그림으로 대가리 붙여서 중배당으로 한 방.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산 경마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오픈 1,400으로 열리는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대가리 상금이 2억 4,700입니다. 2억 4,700. 자, 요거 대상 경주 한번 지지로 먹고 지지로 들어가자. 자, 요 뒤에 지금 위에 레이스 포인트가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변했는데, 자, 요거 메인 승부 대상 경주라고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번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오랜만에 또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과천에서 내려간 3번마 컴플리트 밸류, 8번마 아스펜 태양, 농협 중앙에 배 먹은 놈, 문화일보 배 먹은 놈. 자, 두 놈이 내려갔고, 자, 부산에는 6번마 영광의 레전드, 11번마 맨 오브 더 이어. 자, 두 놈. 김해시장배에서 1착, 2착 때리고 나온. 자, 요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껄쩍대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화랑 베스트가 있겠고, 그죠?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에 2착 했던 놈이죠. 자, 과천에서 내려간 놈 중에 복병은 4번마 더블 엣지. 자, 이놈도 농협 중앙회장 배 준우승입니다. 자, 요 6마리 안에서 달러박스 대가리하고 완장에 붙여먹는 놈하고 1착, 2착을 나눠 갖는 그런 경주인데, 대가리만 잘 잡으면 요번 경주 재밌다. 대가리만 잘 잡으면 재밌다. 서울에서 내려간 놈이 대가리냐? 부산에서 안방을 지킬 놈이 대가리냐? 재밌는 경주인데, 자, 조철이 계산 다 해가지고, 대가리도 잡아놨고, 꼭다리도 잡아놨으니까. 오늘 토요경마 아쉬웠던 거 여기 대상 경주까지. 부산 경무 4개 경주 몽땅. 싹쓸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 대상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경마. 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산 경마를 여러분들과 먼저 1, 2, 5, 7경주 먼저 했고요. 자, 이제 과천 경마는 느즈마키 4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천은 4, 5, 7, 8, 10. 4, 5, 7, 8, 10. 자, 이렇게 5개 경주를 승부처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과천 4경주 승부처입니다. 오늘 과천 경마는 대부분 다 찍어먹기 승부가 예견이 됩니다. 오늘 토요 경마 같이 그렇게 혼전, 대가리가 불안한 경주는 별로 없어 보이고, 오늘 일요 경마는 대부분 대가리가 좀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4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안말 경주죠. 4경주. 직전에 우리가 대가리 놓고 한방 때려 먹었던 7번마 소베라니아. 자, 이번 경주도 앞선 전개 때리면서, 뭐 안쪽에 2번마 르루 아블랑이라는 선행마가 있는데, 자, 최근에 각질 변경을 하는지 선행갈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2번마 르루 아블랑.
자, 이번 경주에서 7번 마 소베라니아가 대가리다. 소베라니아를 대가리로 놓고, 역시나 2번 마 르루아블랑의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또 무시를 못하겠고요. 자, 3번 마 초원의 기적 쉬마 올라올 수 있겠고, 4번 마 미스캠프 직전 경주에 고착성 늦발을 하면서 아쉬운 오차 발주만 잘 나오면 재밌고요. 자, 6번 마 KM 매니킨이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 능검받는 모습 보니까 차분하게 멀로 기수로 바꿔놨는데 범현이가 잘 받아놨고, 8번 마 올리 위너, 자, 이 마필도 역시나 직전에 늦춤으로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성범이가 계속 고삐를 잡았는데요. 자, 11번 마 그레이트 언센, 자, 이거는 뭐 거의 백판 가까이 안 팔릴 것 같은데 출주 공백이 좀 있어가지고, 오른쪽 앞다리가 좀안 좋아갖고 휴양을 했어요. 우전지파에 두 번이나 나왔었는데, 자, 아무튼 재검받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순발력이 있다. 자, 7번 마 소베라니아, 자, 요놈을 선행가는 요놈을 대가리 놓고, 자, 후차게 찍어먹기 한방, 자,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과천 4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연타 4경주에 이어서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역시나 6번 마 벌말 대장이라는 대가리가 하나 있고, 자, 여기 위에다가 15배짜리 한방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 마 벌말 대장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6번 마 벌말 대장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 5번 마 카우보이 탱고라는 마필이 직전에 출입으로 3착으로 올라오면서 6번 5번, 자, 얘네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 자, 이 5번 마 카우보이 탱고를 이길 놈 아나짜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 제가 예상하는 게한 15배 정도 찍어 먹기로 예상을 하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6번 마 벌말 대장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400, 6번 벌말 대장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15배짜리 한 방, 시원하게 갖다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뭐 대길이 팔리는 5번 마 카우보이 탱고를 이길로, 자, 그놈에다가 메인 승부 벤츠한 대 갖다 때린다.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자, 과천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었고 경주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자, 오늘 일요경마는 제가 녹음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부탁을 바라고, 현장에서 다 두드러 맞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대본 7경주 국산 3군 1200 핸디캡입니다. 7경주. 자, 요번 경주는 오랜만에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단통으로 한방 쑤셔 박을 예정입니다. 5번마 드림 포레라는 또 대가리가 하나 있죠. 직전에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였던, 자, 이 5번 마 드림 포레는 다시 한번 대가리입니다. 자, 5번 마 드림 포레를 놓고, 자, 이번 경주는 두놈 땡땡 시원하게 단통으로 한방 때릴 건데요. 만약에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보고 단통에 붙여갖고 복삼복 쌈쌈까지 한두 마리 붙일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까지 붙여서 쌍, 복, 삼복, 삼쌈 한 방으로 돌돌말이 붙여가지고, 자, 두놈 땡땡 조철의 주특기죠. 또 종칠 때까지 시원하게 한 방, 자, 7경주 올리 단통, 자,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8경주와 10경주 두 개가 남았죠. 자, 8경주와 10경주. 자, 국산 4군의 17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요것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이 또 딱 걸렸습니다. 자, 7번 마 온포인트죠. 7번 마 온포인트. 조상범이가 또 한구라 얻어 탔습니다. 강성호 마방에 용근이, 취율이 두 놈이 다 입장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7번 마 온포인트. 뭐 오랜만에 조상범이한테 한구라 걸렸습니다. 지금 애들이 부산에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 7번 마 온포인트. 조상범 기수 같은 경우에 이럴 때 눈도장을 딱 받아놔야죠. 그래야 다음번에 좋은 말 생기면 또 태워주겠죠. 7번 마 온포인트라는 대가리가 있고, 자, 여기에 붙여먹을 한 놈. 여기에 붙여먹을 한 놈. 자, 일단은 뭐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놈이 직전에 선행 가서 버티기 성공한 8번 마 콜조이. 바로 옆에 8번 콜조이가 선행 가고 7번 마 온포인트가 따라 붙고 뭐 이러고 땡땡 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자, 이번 경주 8번 마 콜조이가 조금 앞에 가서 버티기가 좀 껄끄러워 보입니다. 직전에는 최범영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받고 나갔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 마 스트롱 벌처, 5번 마 더 드림, 더 드림. 자, 요것도 발이 빠른 그런 마필이고, 네, 온포인트도 바로 옆에 갖다 붙일 그럴 공산입니다. 자, 8번 마 콜조이가 직전 경주 거의 서는 걸음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7번 온포인트 놓고 8번 마 콜조이는 받쳐만 가고요. 자, 조철이 노는 노리는 한 마리.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이면서 조철의 속을 태웠던 마필. 자, 요번 경주 또 한번 노립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조철의 눈깔에 아직 포기할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멋진 배당으로 아마 날라 들어와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7번 마 온 포인트를 대가리로 놓고 직전에 노렸다가 아쉬움을 남긴 한 마리 다시 한번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오사마리 마지막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여기서 확실하게 오늘 토요경마 후반부에 아쉬웠던 거, 자, 요거 10경주까지 싹 쓸어 담으면서 멋진 12월의 첫 주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드려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등급 1400. 자,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버 울프 있죠? 실버 울프. 드디어 실버 울프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 기념 경주입니다. 요번에 실버 울프 은퇴 기념 경주. 레이팅 140까지 1등급 1400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뭐 완벽한 대가리 마필이 하나 있고 거기에 붙여서 노리는 한 놈이 딱 또 걸려 있어요. 오늘 부산 경마는 큰 배당을 좀 노리는 경마가 많고 과천 경마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경마가 많습니다. 자, 요번 10경주 2번마 마이티고죠. 2번마 마이티고. 직전 경주 뭐 대차로 널널하게 선입전개하면서 다비드 기수가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자, 2번마 마이티고 부담 중량도 아직 널널하고요. 자, 다시 한번 대가리 놓고. 자, 문제는 요번 경주 5번마 레전드 데이죠. 레전드 데이. 자, 3연속 대가리를 치고 1군까지 올라왔는데 직전 경주에는 한타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못타서 그럴 것보다도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하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가리가 팔리는데 장철이가 아니고 임다빈입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 1km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2번, 5번, 2번, 5번. 분명히 이게 덱들이 갈것 같은데 마이티고의 5번 레전드 데이. 자,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마 딕시 어게인. 기습 선행 때리고 날아갈 수가 있겠고. 7번 마 롤러 브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1군으로 드디어 올라왔어요. 2연승 때리면서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이마필도 선행전개 부딪힐 수가 있는 1번, 7번. 둘 중에 한 놈이 선행 가면 꽂히는 거고, 자, 두 놈이 빠팅을 하고 무너지면 또 8번 마 큐피드 가이가, 유승환이가 타고 있는데, 8번 큐피드 가이나 9번 명품 축제 둘 중에 한 놈이 또 때리고 올라오든지, 자, 선행 가는 놈들이 버티냐? 취입으로 올라오는 놈들이 버티냐? 아니면 5번 마 레전드 데이가 따당으로 선행 선입으로 끝나느냐? 자, 요거 재밌죠? 자, 2번 마 마이티고 한 놈만 믿는 대가리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려 있는 한 놈. 배당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실버 울프, 은퇴 경주. 자, 실버 울프를 이제 보내면서, 자, 우리 조철 스타일의 회원 여러분들께 멋진 장안가를 한방 주고, 실버 울프가 은퇴 경주를 마무리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5일, 자,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공부를 좀 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제가 조금 진행을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부산 1257. 오늘은 부산 먼저 승부합니다. 자, 부산 1257, 1257, 과천 4578텐, 4578텐.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이 5경주, 2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 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